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국어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이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 시기인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 일단 모의고사는 모든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어떠한 기본 개념이나 원리가 아직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푸는 것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친구들은 그냥 유행하듯이 이 시기가 되면 그냥 누구나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풀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수능 기출문제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풀고 있다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모의고사하고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기출문제가 훨씬 좋겠죠. 여러분들 풀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야만 점수가 오른다면 풀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 하루에 10개 이상 풀면은 국어 반드시 1등급 나오겠네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만들고 모의고사 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모의고사는 수능 한달 전에 봐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안돼 있는데 허겁지겁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유행하는 모의고사를 소화도 시키지 못한 채 집어삼키는 친구들이 소화 불량에 걸려서 수능 날은 결국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저는 20년 이상 보아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누구든 모의고사는 언젠간 푼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 성적 향상이 될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여러분 풀었는데 그 모의고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 어려워. 왜 내가 아직 이걸 못 푸겠네?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가 고난도를 여러분은 풀고 있는가? 나는 지금 6월 모의고사나 일반 모의고사를 봤을 때 80점이 나오는데 내가 푸는 모의고사는 90점이 나와? 그러면 그 모의고사는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가 80이 나왔다면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모의고사는 80 이하가 나와야 여러분이 정말 80에서 점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단련하는 그런 도구로서 적절한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빼앗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다가 수능날 가서 너무 높아진 난이도를 보고 충격받아서 점수가 더 떨어진 친구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자, 이거는 교육청 통계입니다. 우리 고3들 재수생들 합쳐서 우리 국어 점수가 3월보다 오른 친구들은 15%라고 하고요. 유지된 친구들이 15%, 나머지 70%는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무작정 푼다고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을 자꾸 괴롭혀서 왜난 이게 안 되지라고 해서 여러분을 다시 약점을 찾게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을 기본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모의고사가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난도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고난도라는 건 무조건 지문이 길고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근데 무작정 길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겠죠. 지문이 길지 않더라도 문장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해서 논리적으로 그릴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읽기가 어려운 지문들, 그런 지문들이 바로
고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거와 정보량 많은 걸 고난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적중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저도 뭐 적중이라는 용어는 가끔 쓰고 있지만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제 스스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사실상 제일 적중률이 높은 건 EBS를 여러 번 푸는 거죠. 근데 우리 재생들은 알 거예요. EBS 여러 번 반복했으나 분명히 동일한 문제는 없었어요. EBS에서 동일한 건 딱 두 가지죠. 현대시 두 작품이 나온다면 하나 정도가 동일하고 고전시 두 개 나온다면 하나 정도가 동일하고 현대설 고전설 중에서 작품명만 동일한 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EBS 동일한 건 현대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소설 제목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조차도 EBS에 있는 문제나 선택지하고 완벽히 다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시중에 어떤 모의고사, 체인호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적중되는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저 역시도 EBS에서 100%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만들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똑같이 적중하니까 이 모의고사만 풀면 돼 이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EBS에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좀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동일하게 적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뭔가 모의고사를 이 모의고사만 풀면 적중될 거라는 생각을 해 죽으라고 풀고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 너무나 제가 보는 슬프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적중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적중보다는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의 실력을 점검용으로서 점검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뿐이지 이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우리 해설지는 뜻풀이만 우리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나서 비싸게 주게서 한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 지문들을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구나. 출제진이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었구나. 문학에서 이렇게 결합을 했고 선택진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해설지가 대부분 모의고사가 뜻풀이 수준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모의고사는 그냥 풀고 나면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설서가 아닌 정말 모의고사도 분석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 그래서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이 작품들을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고 어떻게 풀었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풀었어야 되고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는가. 여러분이 다음 모의고사 또는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디딤돌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는 방식의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뭐 10개의 모의고사도 풀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선택할 때 해설서 분석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한 번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모의고사는 시간 조절 연습입니다. 우리 모의고사가 많지는 않지만 많다면 매주 1회 정도 주말에 정말 80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놓고 푸는 게 모의고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요 시간 조절 연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8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을 때 그 긴장감 속에서 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두고 2시간, 3시간 풀었다면 전혀 모의고사로서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것은 자, 내가 요번에는 문제를 1번부터 45분 중에서 내가 시간문항 먼저 풀어볼 거야. 그리고 산문 그리고 비문학 쉬운 것부터 내지는 난 이런 합법작문부터 풀고 이걸 풀어볼 거야. 내가 그래서 봤더니 시간을 재고 나서 이번에는 내가 시간문학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
그러면 이제 시간 문학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별로 시간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조절 연습을 하고 나서 매주 1회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아, 6일 정도는 뭐 합니까? 저는 이제 6일 정도에서 다시 한 4일 정도는 기출문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우, 선생님, 여름방학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기출문제 풀고 있습니까? 기출문제보다 좋은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체인호 모의고사도 기출문제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4일 동안 다시, 아, 내가 여기 봤더니 시간문학이 약했어.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간문학으로 다시 기출문제로 가서,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시간문학에 나왔었지? 내가 그냥 정답만 맞추는 건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틀 정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야, 내가 낯선 시를 해석할 수 있나? 아니라는 해석하는 연습을. 내가 비문학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나? 나 비문학을 시간에 못 읽고 있네? 비문학 읽기 연습을. 독해 연습을. 이런 식으로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약점을 찾아서 시간 내 실전 연습을 통해서 남은 요일들을 제대로 기본을 다져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서의 모의고사입니다. 이것이 정말 제일 끝이 아니에요. 중간 지점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단점을 찾아가는 거, 그런 다음에 기본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다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고3이라면 지금처럼 모의고사 1회 분만 풀고 이거에 목매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지금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4% 정도 친구밖에 안 돼요. 1등급 친구들. 근데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주구장창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의고사를 푸는데 알아서 시간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읽기 논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줍니까? 모의고사를 100회를 풀든 1000회를 풀든 시간을 줄지 않습니다. 저라면 기출문제, 내가 과학지문이 읽기가 약해? 그러면 기출문제 과학지문을 하나를 놓고라도 100번이라도 보면서 어떤 구조로 과학이 쓰여지고 글이라는 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걸 더 연습할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모의고사에 본 지문은 나오지 않고 낯선 지문을 우리가 스스로 읽어가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문학 봤더니 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네? 근데 내가 모의고사만 풀고 있네? 모의고사를 100회 풀면 뭐합니까? 나올 때마다 내가 감으로 풀고 있고 뜻풀이를 풀고 있는데, 완벽하게 그럼 내가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철저하게 낯선 작품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풀지 못하고 있네? 그 방법들을 찾아서 그러면 제대로 풀어야지. 보기와 선택지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시나 소설로 가야지 라는 것들을 기출문제로 다시 다지고, 다시 어느 정도 다져졌는가를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기출문제로 다시 재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서의 모의고사지, 그냥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릉 가듯이 그냥 모의고사 주구장창 푼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내가 실력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왜 풀고 있지? 풀고 나서 도움도 안 되네? 그 다음 모의고사 때 느는 게 없네? 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멈추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다음에 모의고사 도전하시고, 도전할 때도 다시 이런 피드백의 효과를 계속 활용할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그 투자의 시간과 비용을 다 우리가 결과로, 좋은 결과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모의고사 열심히 제대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1등급으로 가시기 바랍니다.